국내 단 한 곳인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는 20년 전부터 카지노와 관광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막대한 투자와 달리 관광 레저 분야는 활성화가 안 돼서 강원랜드가 복합 리조트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강원랜드는 2006년 스키장과 콘도미니엄 개장을 시작으로 비카지노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냈습니다. 2018년에는 대형 물놀이 시설까지 개장했습니다. 단순 카지노장이 아닌 국내외 관광객이 사시사철 즐겨 찾는 복합 리조트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해 강원랜드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숙박과 레저 등 비카지노 부문은 여전히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카지노 영업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교통 접근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인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만 이루어지는 뭐 뮤지컬이라든지 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도 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반면에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의 카지노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하면 강원랜드 이용객 가운데 연간 67만 명 정도가 이탈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복합리조트로서 경쟁력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한 데 이어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까지 발족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사계절 국제적인 복합 관광지를 위한 개혁 과제와 세부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500만이 안 넘습니다. 30년까지 최소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강원랜드는 특히 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